자, 뷰어셋에서 케이스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기시어 제품이고요. 고양이가 모티브로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되게 귀엽게 되어 있어요. 위에 머리, 또 고양이 이쪽 귀 부분이 형성화 됐고요. 이쪽 발자국, 발자국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입체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하트 무늬가 살짝 튀어나와 있고, 야,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이 부분 발바닥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양이 발처럼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자, 화이트로 듀얼센스로 하시면 좀 더 이쁘겠지만, 또 이제 화이트는 이제 상세 페이지 있기 때문에 저는 블랙 컬러로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자, 끼워보시면 기시어 제품답게 굉장히 퀄리티 높은 실리콘 재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겉은 밀림 형상, 밀림 패턴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플스 듀얼센스에 맞춰가지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더불어가지고 이쪽 스티커버 두 개도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도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결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잡았을 때 좀 더 부드러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접지력이 좋은데요? 굉장히 괜찮고, 버튼이나 이런 거 누를 때도 간섭이 없고요. 굉장히 귀여운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자, 마지막으로 스티커가 동봉이 되어 있군요. 이 스티커는 이제 센서 앞에 패드 부분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딱 해서 여기를 살짝 한번 눌러주시면은 바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흠집이나 이런 게 보호가 되고요.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너무 귀여운 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스트레스입니다. 바이바이.